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늘 공개된 담화에서 미국이 그동안 접촉을 시도해왔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간벌이 노름에 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공개된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었죠. 분명히 의도된 발언입니다. 2년 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라우마를 갖게 된 북한은 앞으로 더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한다면 대북 외교 실패를 불러온 오바마 정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이미 실패한 전략입니다. 오바마 8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을 한 바가 있었죠. 앞에 놓인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오래 묵힌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죠.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을 맞아서 오늘 박영선 후보 캠프 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1차 시한을 넘긴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상황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소식까지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달라지는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 말말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김한규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네. 이제 뭐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달 초부터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땅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요? 네, 말 그대로 셀프 보상 사건인데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시 서울시장으로 근무할 때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그린벨트 토지를 보금자리 주택 지구, 그냥 임대 아파트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 임대 아파트 단지로 지정을 해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안인데요. 시장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보상금을 본인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이제 받은 사건인데 문제는 그런 행위 자체도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 시장일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전임 네. 이명박 시장일 때 이미 지정이 됐다라고 허위로 변명을 했다가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이 밝혀져서 오 후보의 도덕성과 진실성 모두에 대해서 저희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본인들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다면서 이제 해명을 하긴 했었는데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요. 또 이 처갓집의 그 땅이 어디 있었는지 그 존재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죠. 네. 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토론에서 네. 처갓집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처갓집 재산이 아니라 부인 소유의 땅입니다. 부인과 예, 처갓집이 가족들이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이제 뭔가를 이제 숨기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었던 2000년부터
이 재산 등록 때 이 토지가 계속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이 됐는데요. 특히 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한 몇 년 사이 한 3배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공직자라면 재산 등록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내곡동 땅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위치는 모를 수 있으나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과 공시지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재산 등록 과정에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뭐 공직자,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서 출마했던 분이라면 누구나 다 네. 이 재산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재산 등록이 일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국회의원들이 받으셨는데요. 네네, 그렇죠. 오세훈 후보 본인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 재산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린벨트 지역이고 네. 이 전이죠. 밭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겠죠. 네네. 근데 가보지 않았다고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고 하는 것과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처갓집 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인의 재산인 것이고 또 2000년 그 국회의원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장 당시 재산 등록을 할 때 이 값어치를 모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뭐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고 게다가 서울시장이 아니라 뭐 국장의 전결사항이었다.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 이게 사실 얼핏 보면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 보금자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이 전결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당 이제 서울시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도 당시 2009년 당시 신청 서류에 이제 서울시 와 SH공사가 같이 신청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네. 오세훈 시장 자체가 법을 잘 아실 텐데 이 관련 법에 보면 명확하게 이 서울시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서 이 보금자리 주택 지적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담당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지 이 임대 아파트 단지로 지정할지가 정해진 다음에 네. 서류상의 실무 역할만 담당하는 거지 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시에 많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이 있었는데 네. 어느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모른 채 진행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방 공기업법을 보면은 어쨌든 뭐 주택 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네.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네. 2006년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신청할 때는 이명박 당시 시장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 당시도 네. 이명박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도 최근에 이거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역점 사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은 시장 자체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였고 이 내곡동은 한 거의 20만 평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 네. 뭐 1, 2천 평이 아니고요. 20만 평을 해제하는데 네. 시장이 몰랐다? 네. 당시 뉴스 보도만 봐도 상당히 많은 보도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서초구 관련 내곡동 그 인급 세곡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장 출마할 때도 당연히 지역 민원으로서 알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짚어본 이 쟁점은 어느 시점에 이것을 추진했느냐 이제 그 처음에 해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과 이 땅의 존재를 과연 몰랐을까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와의 또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그것을 감수하고 팔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270만 원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이해를 할까요? 지금 내곡동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여전히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특혜입니다. 혜택이고요. 여전히 그린벨트로 남아있어서
평당 가격이 당시 보상가의 절반도 못 되는 상태로 거래되는 토지가 상당히 여전히 많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고, 당시에 공시지가가 처음 지정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 3배 이상 올랐고, 네. 당시 보상 가격은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변의 뭐 시세하고 비교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혀 당시에 공시지가가 상당 부분 올랐다.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아마 지금 세곡동이나 내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네. 유권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게 혜택이라는 거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공시지가가 당시 한 13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13만 1천 원 정도로. 공시지가 2005년도에 그랬죠. 2005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한 5년 안에 2009년, 10년 이제 계속 그 지구 지정 논의가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한 3배가량 올랐고, 그 공시지가의 2.5배를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제 보상받은 것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그렇죠. 공시지가가 3배 오르고 거기에 다시 거기에 2.5배로. 네. 그래서 270만 원에 그때 이제 수용된 것이 사실은 손해였다라는 오세훈 측의 주장은,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군요. 네.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런 이제 땅 얘기가 나오니까 박영선 후보 측에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남편이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 남편은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국제적인 로펌의 도쿄 지부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에 근무할 당시에 초반에 임대를 하다가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가서 외국계 기업에서 어떤 급여를 받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외화 벌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이런 거 자체도 결국 다 외국에 세금 냈다라고 뭐 지금 문제를 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는, 보통 부동산 투기라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이제 소유해서 국내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켜서 결국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주택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거주할 주거지를 사는 것까지 이거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사실 관계가 상황이 다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은 내가 서울시장 되는 게 겁나는 모양이다. 참으로 애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 의혹을 다시 꺼내고 있다. LH 의혹을 덮으려고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10년 전 의혹이면 이제 당시 한명숙 전 총리, 당시 이제 후보와의 어떤 그 과정에서 뭐 한겨레 보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10년 네. 전 의혹과 지금의 의혹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10년 전 의혹은 당시에 토지 보상 가격이 적정하냐. 네, 이 부분이 네.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어서 이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셀프로 지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본인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지정한 거다라고 부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천준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된 자료를 보니, 이건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지정을 한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을 뽑는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공직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지를 확인하는 면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오세훈 시장은 안타깝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맡으신 공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의 자세를 다른 뭐 방법이 없는 상태고요. 가장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공직
검증을 맡았던 시절에 대한 지난 2010년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검증을 이제라도 반드시 해야지만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 선거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는 땅 가격 자체에 대한 것만 문제 삼았던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결국은 그 지정 과정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논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군요. 엄청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억울하고 이제 관련해서 양심 선언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온다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조건부 또 사퇴를 하시는 거잖아요. 출마할 때도 조건부 출마를 하셨고 네. 또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면 뭐 이 여론조사 방식을 양보하겠다. 또 조건부 양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조건부 3종 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마치 뭐 혐의가 있는 분이 증거가 나오면 그때 자백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인정을 하게 되면 네.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이제 법조인으로서 공직자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반박하는 증거를 확인해서 계속 선거 끝까지 유권자분들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캠프에서요. 네. 네. 저희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도 이제 같이 대변인인데 네네. 미리 상의를 하지 못했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피해자께서 꼭 집어서 이제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제 고민정 의원도 이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후보로 이제 후보자의 대변인으로서 선거 운동을 네. 하는 것이 네. 이제 국민들과 또 피해자 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저희로서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네. 뭐 안타깝지만 이제 피해자께서 어떻게 생각 뭐 이걸로 또 충분하다 뭐 생각하실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박영선 후보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고. 앞으로도 원하는 게 있으면 본인한테 말씀을 하시라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피해자 입장 고려하고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김한규 대변인이었고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서는요. 오세훈 후보 측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저희 측의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반론하실 기회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어요.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 살펴보죠. 이제 보궐선거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후보들의 어떤 치열한 발언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코앞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일화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측 단일화 사실상 이제 무산이 그렇죠. 네, 협상은 오늘까지는 무산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뭐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네. 청취자분들 궁금해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19일이라는 날짜하고 29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19일까지는 후보 등록 날짜입니다. 맞습니다. 28일, 29일까지는 그때는 인쇄물 이제 만드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지노는 어쩌면 선거 전까지 해도 돼요. 그렇긴 하죠.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네. 인쇄가 됐을 때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쇄가 마지노로 보면 되고요. 근데 후보 등록 왜 중요하냐면 후보 등록을 각자 해두면 나중에 통합 선대위 구성한다든지 비용이라든지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후보 등록은 둘 다 될 것이고 중간에 이제 단일화 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법적이나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 그 정도는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쇄 용지가 인쇄되는 28일까지 29일까지는 그 시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 선거 이제 캠프 구성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긴 그렇죠. 하는군요. 캠프가 따로따로 해서 따로따로니까 네. 그 와중에 단일화가 통합 선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네. 이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로 가는 게 좋은데 이제는 그 시간은 지금 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황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지금 협상을 계속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네, 이견이 너무 많고요. 네. 정말 뭐 서로 양보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네. 사실은 양보는 안 되는 상황 같고 하루는 정도 있어야 돼요. 여론을 돌려야 되니까. 여론조사기간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렇죠. 뭐 문구라든지 그렇죠.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은 유선전화 비율을 얼마나 넣느냐 이 부분인데 그거 갖고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렬이 된 상황이고요. 만약 이제 결렬되면 네. 굳이 19일 날짜가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이제 인쇄 전에만 하면 되니까 다음 주까지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측의 협상 실무자들이 오늘 오전에 일단은 불발됐다.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다시 그러면은 입장을 수용하겠다. 오세훈 후보 측 입장을 전격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디테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 전화를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또 실무가에서는 후보는 수용을 해도 실무가 사이에서 이견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가상 대결로 할 것이니 적합도나 경쟁력을 이제 문항에 넣을 것인지도 큰 틀에선 합의가 된 것 같지만 막상 또 들어가면 합의가 안 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엔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냐면 네. 설사 모두 합의돼도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돌릴 시간적인 어떤 계산이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거의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은 거의 포기 수순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네. 이제 29일을 또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투표용지 인쇄될 때까지 우리가 단일화를 계속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한 실무팀의 협상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커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문항 조정은 뭐 네. 경쟁력, 적합도 등등 이런 거에 굉장히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유선 전화를 이제 지금 요구하는 이게 커요, 게 이게 근데. 오세훈 후보 측이죠. 저도 이제 뭐 네. 이렇게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유선을 원래 20% 넣기로 했거든요. 네. 줄여서 10%를 넣었는데 유선을 넣어버리면 약간 보수층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무선 100%를 하죠. 요새는 무선 100% 많거든요. 네. 무선 100%를 하자라고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10%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당락이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넣더라도 10%만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10%만 네. 넣어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안 좁혀지는 상황으로 보이고 아마 29일까지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당 눈치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세훈 후보는 거의 사당이다. 혼자 결정하는 거지만 나는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국회에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감정 싸움도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늘 하듯이 단순 무식한 질문을 네. 드리자면 29일까지 끌고 가면 예. 누구한테 더 유리합니까? 이거 우리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 네.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또 방송에 부적절하니까 안철수 효과라고는 얘기하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네. 단일화 모습들을 뭐 2012년부터 한 번씩 보여줬는데 그 과정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힘도 이 맛 한번 봐봐라 라고 할 네. 정도로 네. 잘 안 됩니다.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많이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양보를 하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최초랑 좀 많이 달라져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 이긴 후에는 네. 계속 오르는 모양새거든요.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고 있죠. 자신감이 네네.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받드는 양상으로 되면서 단일화를 완성시키지 않을까. 완성시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불가피하면 사퇴라는 결단도 대권 후보 안철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경쟁력 뭐냐면 적합도 뭐냐면 어찌됐든 국민의 당의 어떤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큰 거대 여당과 어떻게 좀 다투고자 한다면 그래도 거대 야당과 다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양보를 하고 대선 후보로서 나아가라는 게 이제 또 국민이 당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결단이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있죠. 또 철수하냐. 그렇죠. 이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생명을 아마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철수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과거의 어떤 이력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쉽게 사퇴는 못합니다.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끝까지 간다면 결국 오세훈 후보가 양보하는 모양새 될 거예요. 그리고 10% 넣어버리면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하나 많아 같거든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 10%가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그 10% 전환은 그냥 10%는 다 보수층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극적 네. 긴장감이 오늘 되는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뭐 극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신경전을 넘어서서 감정선을 견디는 어떤 설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싸움에서는 정말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그 구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까지 나서서 김종인 네. 뭐 비대위원장 지금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감정의 골 얼마나 깊은 겁니까?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오세훈 들어요. 후보는 다 네.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오히려 당의 지금 책임자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거든요. 네네. 뭐 사실 뭐 지금 구원을 얘기하자면 길어요. 뭐 2011년부터 가야 되잖아요. 정치 시작할 때부터 네네.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네. 도대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 고비고비마다 두 사람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 당시도 이제 탈당하는 상황이 됐었고 아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인정 못하고 만약에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다 네. 그 가정인데요. 서울시장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 있을 곳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봤을 네. 때는. 둘 중에 한 분이 안 보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네. 정치적으로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비난 아닌 비난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송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 그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는 김종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 모두 직접 만나라. 네. 오후 3시까지인지 단일화 협상을 해라. 실무팀 빼고 이제 후보들이 전격적으로 하라라고 이제 그만큼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선거에서 원로들이 좀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치적 발언 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할 리는 만무해 보이고 네. 사실 선을 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전 대표는 뭐 차라라고도 얘기한 적 있고 뭐 국회의원의 네. 국자도 모른다면 서로 그런 발언들이 많았는데 이 또 난극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감정선을 건드릴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과거보다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장관의 이 한명숙 모의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수용은 네. 당연한 거고 예, 수사 지휘권 발동했으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수용을 거부하거나 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없는 거죠. 검찰청법에는 네네. 그냥 그렇게 수사 지휘권 행사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수용했다는 건 표현 자체가 좀 안 맞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네네. 일부 언론에서는 수용했다라는 입장 그렇게 표현을 이 단어를 써서 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수용이라 해 그냥 그 하는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발동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총장 어떤 얘기했냐면 네. 그런 얘기도 해요. 형성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내가 네. 무슨 말하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말 던지자 말자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아 숨은 뜻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언론 얘기를 한다길래 뭔가 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받아들이겠다. 대검 부장이 하락하니까 네. 해서 관계자도 불러서 하겠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죠? 전국에 있는 고검장들을 좀 참여를 시키겠다. 고검장들 참여해서 대검 부장이 같이 해서 결정을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치기 한 모양새. 그 입장문에서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예. 하겠다. 여기까지 다 담겨 있었던 예. 거죠. 그게 아마 네. 핵심입니다. 앞부분은 뭐 수용 부분은 뭐 사실 법적으로 의미 없는 거고 네. 고검장들 참여시켜서 회의하겠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손 변호사님 이게 고검장들 저희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네, 부장회의 여기에 고검장들이 참여한다. 이거는 어떤 복선 혹은 맥락인가요? 일단은 조 직무대행의 설명은 부장검사들 회의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 그러니까 부장들보단 고검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경륜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경륜이 많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속내는 약간 우리 지금 검찰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누구라인 누구라인이 있잖아요. 네, 라인이 있죠. 한쪽의 라인 만으로 이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검찰 내 외부에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좀 들어와야 된다. 불기소 의견 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검장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장회의만 하면은 지금 그 추라인이 많고 박범계 장관 라인이 현 친여 정권과 좀 성향을 네, 뭐, 그렇게 네. 그렇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사실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볼 여지가 네.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을 때의 그 인사 때 고검장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자라는 거죠. 두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계속 얘기한 것처럼 형성적 의사표시예요. 네. 부사지휘권 행사함으로써 끝입니다. 거기에서 받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표현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데 네. 그거를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수사지휘권을 받기는 받는데 일선의 고검자를 부르겠다. 그거 자체가 사실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적법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검찰은 어떤 집단이나 무슨 사실상 이제 그렇죠. 라인도 있긴 있지만 이거 너무 대놓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고검장이라고 네. 해가지고 뭐 사건을 더 잘 파악하고 아니고요. 사실 실제로 실무는 부장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장들은 검사장급 부장들이거든요. 대검의 부장들은 그렇군요. 상당히 경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부장들이 아니라도 저는. 네. 사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명이 지금 사건 관계자로서 참석을 해야 돼요.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네. 감찰상과장, 직무 받았던 감찰상과장 그리고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네. 세 명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1년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모해위증 관련해서 네. 계속 파왔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근데 그러고 그 지금 직무를 받았다는 임무를 받았다는 감찰상과장은 반나절 보고 무혐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반나절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3일 보고 무혐의 네, 뭐 처리했다. 많이 났네요. 아주 네. 오랫동안 만났어요. 네, 기록이 네. 6천 쪽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내가 봤다라고 SNS에도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22일이면 지금부터 따져서 3일 안에 기록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네. 그럼 기록을 복사할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기록을 보지 않은 고검장들까지 다수가 참여해서 집단지성이 표현은 좋은데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그런 네, 네.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정의가 될지 좀 뭐 걱정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네. 기소를 해도 불기소를 해도 걱정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은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결정하기 좋아요. 아 저는요. 네. 제 식구 감사기라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 라인 측근 검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해이중 교사죄로 지금 공소시효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상황에 있는 네, 거고 22일까지. 어쨌든 간에 네. 법률 부분은 겉으로는 보이지만 뒤 속내는 뭐냐면 이 나의 식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내용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막 애둘러서 표현하지 말고 진짜 이 지금 수사지휘권 행사한 바대로만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불기소 되면 박범계 장관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면 뭐, 또 기소가 되면 재판 받아들이겠다. 법원에 가서 다투면 되는 거고요. 네. 정확히 그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박 장관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거를 그 설명을 하라는 거죠. 정확히 그 절차상의 어떤 과정 내용 둘 다입니까? 명은 아니고 이 네.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을 기소하려면 3일 정도밖에 법률적으로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네. 일단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기록을 살펴보거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온당하게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관여한 사람들의 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1년간 임은정 검사가 감찰하면서 기록을 살펴본 사람들 이 의견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하자 문제를 시정을 하라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불기소로 끝나고 이렇게 허술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영영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심판의 잣대에 오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다시 한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휘권의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수사 프로그램에서 네. 한 3개 정도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네.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3개 정도가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다 취재를 해가지고. 아, 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동안. 너무 헷갈리면 네네. 앉아서 그거 보면 돼요. 한 시간씩 틀어서 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뭐 그거가 그걸 위조했 취재를 잘못했다면 그럼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한명숙 전 총리 예. 이 모해 위증 의혹에 사건. 대해서 예. 이제 그 뭐 증언으로 나왔던 뭐 김모 씨, 최모 씨 예. 이제 한 번씩 다 나오는 그런 다 나오는 취재 있군요. 프로그램이 네. 뭐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세 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뉴스타파에서도 예, 그건 이제 뉴스타파랑 네, 오랫동안 시사 직격이랑 KBS 프로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2일에 또 다시 또 뭔가 22일이 마지노선이니까 그쵸. 그날은 결정이 날 마지막이니까.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소 불기소. 네. 네. 마지막 짧게 하나 알아보죠. 굉장히 충격적인데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있는 마사지 숍 세 곳에서 연쇄 총격이 일어났고 8명이 숨진 사건. 이게 과연 그 인종 차별이냐, 인종 혐오 범죄냐 아니면은 뭐 범행 동기가 뭐 성 중독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경찰이 이 범행은 인종 혐오와 관련이 없고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 네. 스파 마사지 숍이 이 용의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걸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게 경찰의 시각인데 네. 그리고 CNN도 뭐 성 중독으로 치료도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음란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어서 이게 아시아계의 혐오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네. 현지에서는 이게 성 중독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아시아계 특히 중국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너무 우야무야 이렇게 조금 사건을 축소시켜서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현재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용의자죠. 네.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SNS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SNS에 보면 상당히 중국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중국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네네. 단순한 성중독보다는 어떤 혐오성, 범죄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범행 동기 자체를 성중독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네. 혹시나 다른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굳이 그 마사지 숍이 다 아시아계 사람, 중국계가 운영하는 업소를 이제 타겟으로 골라서. 했다라는 것 스로 사람들이 성중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범행 동기가 있으니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목소리죠. 그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대놓고 했었고 노골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인종 차별 뭐 혐오 범죄 증가율이 확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그렇죠,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어서 네. 지금 미국에 계신 이 한국계 분들도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제가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통화를 좀 해보면. 네네. 옛날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요. 지금도. 백신도 안 맞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딱 갈라져 있어요. 반반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뉴스 원정대 맞춰야 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아날로그 인텔리전스. 네,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아,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죠? 사실 코너라는 게 좀 재밌고 빵빵 터져야 되는데 네. 이게 아이템을 그 PD님과 제작진, 그 작가님이 네. 주시는데 아, 그래요? 이틀은 공분을 사는 내용, 네, 네. 하루는 울려요 또. 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는 감동적... 것으로 하고 싶은데 네. 네. 오늘은 좀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신마비 아들 태운 휠체어 밀면서 40년 달린 철인 하늘나라로입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목만 들어도 대충 감은 잡힙니다. 이 예. 오늘의 주인공이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용기를 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로 알려져 있어요. 네. 딕 호잇이란 분인데요.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호잇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미국 매사추세츠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에 영면에 들었는데 심장 그 질환을 알았다고 네. 합니다. 그 뭐 아들을 휠체어 태우고 달리게 된 그 사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호잇이 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뭐 마라톤 대회 참가하고 이런 내용인데 아들 닉이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증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네. 혼자서 몸 못 움직였고요. 컴퓨터 뭐 장치 없이는 의사 표현도 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 릭은 어려서부터 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릭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에게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아버지는 기꺼이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참가 번호 00번을 달고 출전한 대회에서 네. 이 호잇 부자는 뭐 끝에서 두 번째이긴 했지만 완주 테이프를 네. 끊었고요. 이후 아들과 함께 팀 호잇을 꾸려서 각종 대회에 나가게 네. 됐습니다. 와, 이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인데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자선 달리기 대회 참가하고 싶다. 아들 한마디에 그냥 아버지는 뭐 두 말 없이 시작을 하게 된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나요? 일단은 릭은요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호잇은 아버지죠. 이런 아들을 위해서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수영을 어렸을 때 하고 또 안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수영 연습도 하고 자전거 훈련을 하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을 했는데요. 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트라이애슬론이라 그래서 수영 네. 사이클 달리기를 동시에 하는 경기입니다. 네네. 257차례 듀애슬론이라고 해서 사이클과 달리기 이 대회에 22차례 등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고요. 네. 보스턴 마라톤에서만 32차례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그 경기에 나갔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너무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사실은. 안 가죠. 네. 아들을 고무배에 태웁니다. 네. 허리를 묶어요. 그래서 수영을 합니다. 그럼 아들이 고무배에서 타고 같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바다 수영했고 두 명의 몫을 그냥 다 그렇죠. 하신 거네요. 네. 아들이 앉은 특수의자를 또 장착한 자전거에 만들어서 자전거를 탔고 네. 아들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이 나올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릭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 총 6,010km를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예. 이 아들과 몸이 아픈 아들과 정말 최선을 다한 최선이라는 표현이 좀 약 하지만 그 아버님 달리는 모습 보고 감동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완주가 16시간 14분이 걸렸는데 노력한 끝에 최고 기록 마라톤 2시간 40분 47초까지 단축을 했다고 해요. 2시간 40분이요? 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한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던 이들은 박수로 네. 응원하기 시작했고 네. 2013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인근에 호잇 부자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동상 당연히 세워야죠. 이런 경우라면. 예.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사망 소식에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보스턴 체육협회 측은 그의 결단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은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이자 전설이 됐다며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호잇과 아들 릭의 말로 좀 끝맺을까 하는데요. 네네. 아들 릭은 1993년 보스턴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네. 그가 컴퓨터를 어렵게 쓰면서 한 말입니다. I can do it. 자, 또 아버지 호잇은 네.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단지 아버지일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감동적인 얘기 감사드리고요. 전해주셔서. 네. 밋님이 그대 이름은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영웅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1855번님 존경이란 말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생활을 바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말말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일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요. 네. 일단 이 정부 위원회 조직에 혁명자 들어가는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네. 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명이라는 네, 네. 단어가 정부 조직에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있어서 그 용어를 차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위원회 이름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이고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늘 나오는데 사실 4차 산업 혁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서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 4차니까 그 이전에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1차는 뭐냐면 이제 증기기관 네, 기반의 이제 기관차나 네. 증기자동차 이런 것들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혁명, 3차 산업혁명은 뭐 최근까지도 이제 네. 이어지고 있는데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의 어떤 혁명이고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제2의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초지능, 초연결성,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거에 기반한 이제 네. 제2의 정보화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보와 초지능, 초연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데이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뭔가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데이터가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네.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좀 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제 비롯이 됐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은 어떠냐면 이제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어떤 그 규칙 기반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 방의 온도가 23도보다 뭐 높으면 에어컨을 켜라 이런 간단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들이 이제 대세를 이뤘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기반의 네. 어떤 지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훨씬 이제 잘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기존 산업에 비유하자면 이제 마치 원유와도 같은 네네. 그런 원자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기반의 기업들로 변모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 잘 아실 텐데 차량 제조사를 넘어서서 이제 어떤 그 고객의 데이터나 아니면 차량의 데이터나 환경의 데이터 이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 마스크가 좀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 조금 도움을 이제 받으셨던 앱 중에 뭐 마스크 알림이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네, 그랬죠. 예, 뭐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만큼 데이터는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중요성이 더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일상생활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곳곳에 스며들어 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계시는 이 4차 산업 혁명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내 여러 부처들에서도 관련된 아젠다들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네. 즉 여러 부처에 걸려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런 신기술로 인해서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펼쳐나가시는 분들 간에 조금 뭐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민간 사이의 어떤 그 이해관계 조절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정부하고 민간 사이에 역시 이제 서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이제 어떤 조율 그리고 민간 간의 어떤 조율 정부와 민간 사이의 소통을 돕는 그런 네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의 자문기구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뭐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더 안전하고 더 잘 쓸 수 있도록 네. 하는 이제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저희가 부여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부와 민간의 뭔가 이렇게 소통 창구처럼 뭔가 이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네. 앞으로 우리 민간 기업의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네, 어떤 맞습니다. 뜻인가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민간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구를 좀 해왔었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어 왔는데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개방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개방해 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개방이 되거나 별 의미 없는 것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아니면 개방을 했는데 그게 뭐 PDF나 이렇게 그 이제 네네. 컴퓨터나 기계를 이용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이거나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개방되지 않았던 그 데이터들 중에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방 핵심 데이터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뭐 중요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이제 꼽아 본다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공단의 데이터 같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청 데이터 같은 것들이고요. 네. 네. 민간에서 이제 공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공개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들이 우선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진료 데이터도 있고 건강 검진 데이터도 있고 네. 수십 년간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여왔는데 네, 네. 이제 당연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의 우려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당연히 고려해 나가면서 이제 최대한 그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보호되면서 활용 또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국세청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예산을 잘 활용하려면 결국은 맞춤형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중기부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그래서 지원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을 해서 한 열흘 정도 걸려 다고 들었는데 네네. 열흘 만에 이제 20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절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네네. 데이터나 이런 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추려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예가 건강보험과 국세청. 사실 우리 삶에서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내밀한 정보고 가장 중요한 정보고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좋게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악용된다거나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뭐 유출된다거나 이러면 정말 크나큰 피해를 입잖아요. 마치 주민번호 유출되는 것처럼. 네네. 그런 상황을 결국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네.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다양한 노력이 이제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식별 정보를 없앤 그런 이제 형태의 데이터들 공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뭐 건강이나 의료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 그런 것을 삭제하고 그렇게 공유가 된다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익적인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명 정보를 이용한 정보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뭐 더 발전이 되어야 될 그런 기술이지만 동영화모나 이런 그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노력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기존보다 이제 훨씬 더 강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려도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 일례로 이제 건강보험을 말씀하셔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네네. 실손보험 뭐 자동 청구 예, 이런 예. 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네.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그렇죠. 약 3,800만 명 이상이 이제 가입되어 계신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진료를 굉장히 보시고 나서. 귀찮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당사자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진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문서로 종이로 받거나 뭐 팩스로 이제 맞습니다. 받거나 해서 또 이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미 이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에도 그 진료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이 네. 디지털화돼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동의 하에 네. 보험사로 전송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뭐 간소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청구 간소화를 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실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우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차피 네. 종이에 다 나와 있는 그 정보 그렇죠. 그대로거든요. 그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이로 이제 인쇄가 돼서 마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기관 간에 전송이 된다면 더 안전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저도 지난주에 당장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이제 달라고 청구를 해서 비용을 또 드리고 종이로 받은 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그 과정이 귀찮아서 한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훨씬 더 안전하게 또 간소화시킨다. 네, 이런 네. 것들이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집현전, 뭐 디지털 타임캡슐 이런 건 어떤 개념일까요? 예, 예. 디지털 집현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있던 집현전에서 가지고 온 당연히 말이고요. 네. 이제 기존의 공공기관에 많은 양의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이나 교육 콘텐츠, 온라인 대학의 강좌들, 도서관의 여러 가지 도서들, 네. 그리고 법원의 판례들. 한번 헤아려보면 4억 4만 건 이상의 네. 방대한 지식 정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국민들께서 활용을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열람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디지털 집현전이라고 하는 이제 편리한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서 뭐 원스톱 서비스랄까요? 네. 예, 한 곳에 가면 거기서 공공기관에 예,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타임캡슐 같은 경우에는 타임캡슐이라고 하면 보통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끼는 어떤 애장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네. 안전한 캡슐 안에 넣어서 땅에 묻었다가 뭐 수십 년 후에 열어보고 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2019년 네. 뭐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2020년하고 아마도 2021년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이제 오래 된다면 네. 2022년 이렇게 코로나 전후 그리고 코로나로 시달리던 그 시기에 중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타임캡슐에 저장하듯이 그렇게 저장해 놓고 후에 이제 비슷한 재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면 그 타임캡슐을 개봉해서 네, 네. 우리가 저장해놨던 그런 뭐 지혜랄까 뭐 이런 것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0년 뒤가 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네, 네. 이제 재난이 뭐 생각보다 경우. 빨리 온다면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은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내 일자리는 또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 미래 일자리가 또 어떤 것들이 부상하고 어떤 것들이 없어지는가 굉장히 이제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자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역시 좋은 질문이십니다. 언제나 고려돼야 할 그런 네네. 중요한 이슈이고요. 네. 이런 첨단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양의 측면에서는 AI나 신기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없던 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진보가 기존의 이제 노동 시장의 약자 분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그렇죠. 다가올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뭐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들은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도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반면에 숙련도나 기술 격차에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이냐라는 개념 자체가 변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 아주 많고요. AI나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불편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 네.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신기술의 도래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겨레 이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도 말들이 참 많네요. 네, 끊이지 않습니다. 네, 끊이지 않네요. 정말 특히 선거철이기 때문에 네. 말들의 향연인데 네. 오늘은 어떤 이상한 말 혹은 좋은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대범한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말인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듣고 오시죠. 무슨 남편이 처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걸 그 쪼잔하게 관심을 가져요. 그거 쪼잔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큰일을 하는 사람. 대범한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합니다.
이게 지금 사석에서 나온 거 아니죠? 밥자리에서 멘트였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멘트예요. 예. 네, MC 장원 씨 자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이야기를 한 주인공은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권 의원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KBS 사사건건이라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인데요. 네. 이 권 의원은 오 후보가 처가 재산을 상속받은 건 재산신고 등록을 하다 보니 뭐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 땅의 정확한 위치는 모를 수 있다. 무슨 남편이 처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쪼잔하게 관심을 갖나. 그 땅이 얼마하고 어디에 있고 그건 쪼잔한 사람들이나 관심 갖는 것이라면서 네. 아, 큰일을 하는 사람, 대범한 남자들은 그런 걸 기억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나온 말인지 의아스러울 정도인데요. 그렇죠.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시대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네. 처가 일에 관심 가지면 쪼잔한 건가요? 조금만 더 대범해지면 마누라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그렇군요. 2021년에 저는 한 90년대 이미 마감된 그런 네. 워딩들이 나와가지고 귀를 정말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저는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네. 친구의 아내분의 처가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도 쫑긋하게 들리던데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네, 조금만 더. 근데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 얼마나 대범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게 대범한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일을 네. 하는 사람 대범한 남자들은 네. 기억 못한다. 와 대단한데요 정말. 그러니까 남자들만 하는 것이 큰일 뭐 이런 약간 로직도 형성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은 쪼잔한 일에나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는 네. 로직도 네. 성립이 가능하죠. 정말 네. 재밌는데요.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이지혜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네. 이 말을 뭐 자기 도움 된다고 들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뭔가 핀트가 네, 약간 네.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아내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 이런 말이 굉장히 관용적으로 그런 변명으로 많이 쓰여 왔어요. 특히 청문회 때 그런 그렇죠. 변명들이 많이 나오죠. 뭐 최근에 네. 보면 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비슷한 변명을 했었고 네.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잘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사실 야권에서 이런 변명 되게 비겁하다면서 여당을 많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네. 네, 그래서 진짜 여든 야든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가끔 이렇게 또 어긋나는 말들이 사방이 나와요. 적군입니다. 네. 네. 그나저나 큰일은 어떤 거예요? 큰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글쎄요. 직업적인 규정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 권 의원이 말한 뜻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뭔가 정치를 하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뭐 소소한 일을 하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지점도 있거든요. 네네. 세상에 과연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존재하는지 저는 뭐 판단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큰 웃음 주는 MC 장원님도 큰일 하시는데 큰 웃음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네요. 예. 두 분이 정말 친해지셨군요. 네.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감사. 아, 여기서 서로 이제 위로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정치 뭐 큰일 하실 분 예전에 이제 이런 표현들 어른들이 많이 썼는데 네. 더 이상은 또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네,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네, 일 자체에 어떤 사이즈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네. 모두가 소중한 일입니다. 네. 그냥 웃고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곧 잘리겠네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인데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음성을 준비해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아, 잘리겠네요 곧.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안철수 이제 대표식의 약간 차가운 농담인데 이번에 네. 다시 네. 이번에 그 농담 스타일을 좀 아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머쓱해지는 포인트. 머쓱해지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머쓱해집니다. 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네. 실패하고 있지만 네. 이게 뭐 이제 같은 워딩이어도 텍스트로 보는 것과 직접 듣는 거는 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네. 다큐가 농담이 되기도 하고 농담이 다큐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재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야권의 흥미진진한 기싸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SNS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난 16일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본인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냐라며 네. 비꼬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음 날인 17일에 안 대표가 한 토론회에서 자기는 집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네. 이 여자 상황제가 본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신뢰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의 사모님이 네. 자기 아내랑 이름이 같다. 그분과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기 위원장을 디스했다. 곧 잘릴 것 같다라는 네. 농담을 던졌던 겁니다. 뭐 농담으로 받은 건데 어쨌든 다른 당의 당원 어떤 진로까지 지금 네. 걱정해 주시는 그런 상황. 안 대표의 네.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약간 농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 이 안 대표가 개그 욕심이 있으세요. 개그 욕심.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성공한 개그맨은 아니지만 뭘 성공하지 못한 개그맨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는 또 네.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딱히 그 개그의 소질이 있진 않으세요. 물론 톤이 재미있으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잘하시면 더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머쓱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코미디로 접근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코미디로 접근하시는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개그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그 재료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때가 그러니까요. 많다 이런 거군요. 곧 잘리겠다라는 말도 사실 고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피고용인에 대한 이 안 대표의 생각이 마치 읽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네. 잘린다는 말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좀 유쾌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본인 당도 아니고 타당에 관련된 네.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때 한수법을 얻긴 했지만. 네, 그렇긴 네. 하지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지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 기자는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국회 출입하니까 이런 네. 발언들 사석에서는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석에서는 네.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차마 이제 기사로 옮길 네네. 수 없는 말들이 많죠. 그런데 근데 이런 농담은 사실 좀 부적절한 게 되게 권위적으로 들려요. 뭐 안철수 대표는 자기를 이렇게 디스하면 자르겠다는 건가? 이런 네.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단일화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아마 그냥 생각지 못하고 그 순간의 기지로 말씀을 하신다고 한 게 실언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치인은 이 실언 하나가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조심하는 게 바로 발언 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론 실력이 많이 좀 상승하시긴 했어요. 보면 이번에 보면 네. 네, 과거보다는 뭐 이렇게 네티즌에 의해서 이렇게 웃음 소재로 이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봐서 토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너무 잘 됐다고 해서 약간 이게 기고만장하셨었나봐. 자신감이 너무 올라오셨나봐. 고무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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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 토론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토론을 하루에 4시간 준비한다, 뭐 9시간 준비한다, 막 네네. 소문이 별별 소문이 그럴 수 다 있죠. 있어요. 그 계속해서 주말 동안에 4시간 정도씩 할애를 해서 가회 선생님이 존재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약간 그 가상으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문답도 미리 작성해놓고 다 하긴 하는데 네네. 또 이제 돌발 질문도 해놓고. 네. 근데 어찌됐든 농담을 하신 건데 이게 조금 들기가 약간 민망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안 대표 구원이 있죠? 네. 이게 네. 사실 이 여자 상황제 이야기가 나온 게 2018년에 있었던 그 구원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3년 전에. 네. 네, 2018년 바른미래당이 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노원병에 혼자 홀로 공천 신청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단수공천안을 취소하고 추가 공모를 받기로 하면서 김근식 경남대 네. 교수를 네. 약간 추가로 공모를 약간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예예 예. 네. 그래서 희망이 있는 네. 유승민과 안철수 약간 대리전격으로 되어 네네.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그때 그 김미경 교수가 김근식 교수를 지원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지금 네. 지금까지 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과거 일들 절대 안 입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볼게요. 부잣집 자제분 가난한 집 아이.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발언입니다. 음성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네. 이재 기자,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인가요? 오세훈 후보가 지난 1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네. 질문이 정치 인생에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였어요. 네. 시장직을 사퇴했을 때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설명을 했던 게 그 지난 2011년에 서울시장 재임하면서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사퇴를 했었던 그러셨죠.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의 본뜻은 무상급식을 반대를 했던 게 아니라 부잣집 자제분에게 드릴 재원으로 가난한 집 아이를 지원하자는 거였다. 자기 본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부잣집 아이에게는 자제분이라고 하고 단어를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그냥 아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단어부터 좀 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겼던 건데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어려운 분들의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오 후보가 쓰기도 했다. 이건 단순 말실수다라고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말실수 이제 꼬투리 잡는 경우도 언론에서 뭐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네티즌들한테도 이제 부각됐던 그런 부분 네. 같아요.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예, 뭐 심각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 반응을 좀 봤는데 네.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네. 그 국민 정서상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온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건 맞죠. 네. 사실 아이란 표현을 양쪽에 다 썼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부잣집의 자제라는 극존칭을 써서 이게 그러면 듣는 사람은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네. 나는 아이일까 자제일까. 네. 네. 심각하게. 저는 100% 네. 아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게끔 하는 게 불편한 지점이 네. 생기는 거거든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듣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한 지점을 만드니까 이건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 기자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 표현보다 네. 이 말의 내용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복지를 선별적 관점에서 보면서 뭔가 정치적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던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 선택을 그 당시의 선택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자기는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를 했던 거다. 이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보편복지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지금 잘못한 거라고 지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무리할 네. 시간이에요. 네. 네. 얼른 가셔야 돼요. 네, 이 네. 정치인들마다 이 참 최악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악 지점. 알겠습니다. 네. 말이었고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이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